꿈 해석의 관행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꿈 해석에 대한 최초의 기록 사례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기원전 4000년에서 2000년경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의 우르시에서 발견됩니다. 수메르인들은 꿈이 신의 메시지라고 믿었고 복잡한 꿈 해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나중에 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은 꿈이 신성한 영역과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꿈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제들에게 지도를 구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철학자와 학자들이 꿈의 의미를 숙고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다양한 다른 문화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작품에서 꿈과 꿈의 잠재적인 해석에 대해 썼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꿈의 해석은 계속 발전해왔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심리학 및 정신분석과 같은 분야에서 관심과 연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